안녕하세요. 실무에 강한 의학이론 강사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의학 맛보기 강의를 조금 들려드릴 건데요. 제목에도 나와있죠. 뼈대 특강. 사실 뼈대 특강 하면 의학이론이니까 아무래도 뼈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클릭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작년에는 의학이론과 재산보험을 한 번에 라는 제목으로 척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척추에 관련한 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종양, 우리 종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종양 하면 무조건 암을 떠올리시죠. 암보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만큼 전국민들이 또 암보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뭔지 잘 모르고요. 또 우리 이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종양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양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뼈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맛보기 강의는 아주 단편적인 것 그리고 큰 아웃라인만 잡아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보고 나서 아, 나 종양 마스터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오늘 종양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이 종양이 재산보험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암보험 담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무에 강한 의학이론 강사 김유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의학을 할 땐 의학을 굳이 들어야 하나? 이 의학 공부를 왜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시간이 조금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실무에서 의학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신체손해사정사라는 걸 접하기 전에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의학을 공부했다는 사실 자체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체손해사정사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의학을 왜 공부해야 되고 왜 굳이 시험을 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신체손해사정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체손해사정사가 있지만 다른 손해사정사는 차량 손해사정사 그리고 재물손해사정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1종, 2종, 3종에 2개, 4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제는 모든 사고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사정을 하는 것을 신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놔버렸고 나머지는 차 아니면 물건이나 아니면 건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따로 구분해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죠. 자, 신체 손해사정사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에 대한 사고예요. 교통사고를 당하든 아니면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당하든 아니면 뭐 돼지 축사에서 뭐 내가 넘어졌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런 모든 사고들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죠. 암이 걸렸을 수도 있고 오늘 주제처럼 뇌졸중이 걸릴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의 손상을 입었을 때 즉 인사사고로 인한 손상을 배상, 보상하는 것이 바로 신체 손해사정이고요. 여러분이 이 손해사정 업무에 대해서 시험을 치고 준비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사사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교통사고를 쾅 하고 당했어요. 지나가던 화물차랑 뭐 예를 들어서 충돌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팔을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지고 핸들에 가슴을 박으면서 여기 가슴 부분도 굉장히 아파요. 아픈데 또 플러스 이제는 화물차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밤에 잠을 못 자겠고 화물차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불안증이 막 너무 심해져요.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팔을 다친 거는 육체적인 손상. 화물차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정신적인 손상. 이런 손상들이 발생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가시죠. 뭐 간단한 우리 접촉사고만 나도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고 내려요? 드라마 보면은 딱 쾅 하고 사고가 났어. 그럼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이렇게 뒷목 잡고 내리죠. 뒷목 안 아팠는데 우선 잡고 내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리고 나서 어디 가요? 병원 가시죠. 그 병원에서 이 사람에 대한 치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호전이 되는지 아니면 이 치료를 정말 열심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는지 아니면 굉장히 큰 사고여서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든지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험사에서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쭉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차트를 통해서요. 쭉 환자를 따라다니면서 보는 건 아닙니다.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까막눈이야. 그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보험에 대해서 담보하는 것에
이 환자에 대한 치료 내용을 적절하게 담보해주고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차트를 조금 봐야 되는데, 이 차트를 보는 내 눈이 까막 눈이면 여러분들이 적정한 손해 사정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한테 얼만큼의 돈을 주고, 얼만큼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얼만큼의 진단비를 지급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의학적 지식, 여기 나와 있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그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올바른 신체 손해 사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인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뭐다? 바로 의학이죠. 그래서 사실 의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의사에 배우는 거에 비해서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후기를 보시면 의학이론이 처음에 책도 너무 어렵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기본 강의를 듣지 않고 또 의학 책만 여러 번 회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자의 논어를 제대로 된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서 해석하면서 상상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두꺼운 책이 얼마나 쉽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강사를 통해서 이 의학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지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치실 때도 무기가 될 수 있고요. 막상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뭐 보험사에 취직을 하시든 법인에 취직을 하시든 아니면 독립손해사정사로 개업을 하시든 간에 의학이라는 무기를 쥐고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학이론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의학이론을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인스의 의학이론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인스에서 의학이론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제 뭐 이렇게 이력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간호학 학사고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임상 간호사를 했어요. 임상 간호사도 하고 여기 보험 심사 간호사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보험 말고 심평원의 병원이 청구하는 그 건강보험 있죠. 그것을 심사하는 간호사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법인 손해 사정에서 현장 심사를 했고, 그 이후에는 DB손해보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사 중 4대 손해보험사 중 하나죠. 큰 대형 보험사 원수사에서 장기 보상부 의료심사를 10여 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저는 원수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자회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자회사의 공채 직원들 강의도 제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사내 전문 강사 교육을 받아서 여러 강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지금은 인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자, 여러분, 보험회사는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자동차 보험 말고 우선은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활 속의 보험들이죠. TV에 광고에서 많이 보는 그 보험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처리하죠. 여러분이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통원하셨을 때 의료비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진단비, 그다음에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의 간단한 수술비 이런 것도 다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암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고, 뇌질환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고, 심장에서도 처리를 하고, 장애, 우리 뭐 팔이 부러진 다음에 더 이상 운동이 안 되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된 장애들, 그런 장애들도 모두 평가를 하고, 사망보험금까지 다 담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다 보험사에서 심사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여러분이 손해사정사가 되셔서 혹시 보험사에 입사를 하시면은 얘네들을 만나보게 될 건데, 요즘은 얘네들을 한 회사에서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들은 이제 소액이라고 해갖고 법인회사에서 보통 심사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자회사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고액에서는, 고액 같은 경우에는 원수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수사에서는 장애랑 사망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요거 두 개 위주로만 거의 알고 있고, 혹시 뭐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 조금 예외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암내심 정도만 제대로 알고 있어요. 원수사 직원들은 암내심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자꾸 장애랑 사망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입사를 언제 했냐면 2009년에 했거든요. 2009년 그때 했는데, 그때는 자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심사를 전부 다 원수사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심사를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소액에서부터 지금 법에 대해서 한 소액에서부터 지금 원수사에서 하는 장애나 고액장애나 아니면 이제 80% 이상 장애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 전 과정을 다 의료심사를 했었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제 후기를 보면은 아마 종종 보실 수 있을 건데 실무에 강하다. 그 다음에 실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해당되는 예시를 잘 들어준다. 그리고 그 실무와 관련된 문제를 잘 짚어준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실무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뭐 장애만 일부 보고 암만 일부 보고 이랬던 게 아니라 전체 심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의학이 보상에서 보험 보상에서 어디가 중요하고 뭘 콕 집어야 되는지를 좀 쉽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의학이 바로 실무에 강하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전에는 신체손해사정사 문제가 그 신체손해사정사가 되기 전에 이제 3종 손해사정, 4종 손해사정 이렇게 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이제 전체 일반적인 문제가 있고 끝에 두 문제의 의학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예전 것도 제가 기출 분석을 하면서 쫙 보거든요. 보면 얘를 왜 냈지? 이 문제가 왜 보험에 필요하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어요. 이게 전혀 보험회사에서 만날 법한 일들이 아닌데 왜 얘가 문제에 출제됐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실무에 적합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취업 준비생들, 즉 이제 아직 보험사에 입사하지 않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불만을 가지죠. 아니 이거는 실무자를 위한 시험이다. 실무자만 합격하라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조금 항의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학을 배우려면 실무 의학을 배워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간호사도 아니고 물론 간호사가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병원 가서 진료 볼 것도 아닌데 깊이 있는 의학을 알 게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의학을 제대로 아셔야죠. 그거 공부하라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거 공부를 제가 시켜드릴게요. 자, 어쨌든 실무에 그 관련된 중점을 두는 문제 출제 경향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2021년부터 강의는 했는데 2021년 강의할 때 이 업계에서 오로지 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콥스 앵글 측정법이라고 해서 척추가 부러졌을 때 척추의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얘가 아마 지금 저희 책에는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예전에는 의학이론 책에 이런 거를 아무도 적어놓질 않았어요. 아무도 적어놓질 않고 강사들 그 어떤 강사도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따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콥스 앵글 측정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 그림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보상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제가 2021년에 강의를 했어요. 자, 근데 202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똑같은 척추의 그림이 나오면서 똑같은 척추의 그림이 그대로 나오면서 각도를 어디에 꺼야 되는지 콥스 앵글을 어디에 꺼야 되는지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그 당시 2021년에는 첫 번째 강의였기 때문에 제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나왔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무에 강한 문제를 또 냈고요. 물론 얘만 제가 뭐 맞추진 않았어요. 몇 가지를 더 맞추긴 했지만 그건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맞추셨으니까 패스를 하고.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냐. 올해 제가 모의고사를 강의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모 회사, 뭐 대형 손해보험사 직원인데 그 직원이랑 그 다음에 조사 직원이랑 얘기하는 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조사 직원이 자, 심사자님 이거는 족관절 양과 골절이기 때문에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심사자가 뭐라고 했냐면 양과 골절이 뭐예요? 제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차서 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문제를 낸 게 바로 삼과 골절이에요. 족관절에 튀어나온 부분을 과라고 하거든요. 튀어나온 게 두 개가 튀어나온 게 같이 다쳤으면 양쪽에 튀어나온 게 같이 다쳤다 해서 양과 골절.
그런데 족관절에 튀어나온 게 하나, 우리 족관절은 발목이에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뒤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세 개의 부분이 골절이 됐다. 그런 걸 삼과골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삼과골절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문제를 뭐 하러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게 실무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죠. A씨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을 진단받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서 족관절의 삼과골절은 해부학적으로 어느 부위를 말하는지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족관절의 삼과는 내과, 후과, 그 다음에 외과 이렇게 하는데, 자, 내과, 외과는 어느 부위, 후과는 어느 부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술은 이런 수술을 합니다 라고 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뭐가 나왔냐,